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와, 오늘은 저희 아쿠아 대담 저번에 한번 1편에서 한번 만나 뵀었는데요. 네. 2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1편에서는 저희가 예고한 대로 1편 마지막에 저희가 사진에서 보는 그 열대어 그런 고기와 직접 구매하면서 그리고 키워봤을 때 좀 다른 점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우선 고기를 시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사진상에 있는 것은 절대 그 고기가 올 수 없어요. 네. 대부분 일단은 그 고기를 사진으로 보고 시키나요? 그렇죠. 그럼 온라인으로 시키실 때 그리고 아니면 오프라인 가셔도 네. 온라인 쇼핑몰 있는 곳은 예를 들어 이거 보고 왔는데요 하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여기 눈앞에 이게 그겁니다 해도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일단 초보적인 입장에서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물품을 구매할 때 사진 보고 구매하는데 거의 달라요. 왜냐면 기계는 똑같잖아요. 뭔가 포토샵 막 이런 거. 기계는 거의 같지 않나요? 기계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옷 같은 거 살 때나 이런 거는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물고기도 다르다면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저도 거기 있을 때 문의를 엄청 받았었거든요. 왜 이러냐? 뭘 보내신 거냐? 근데 완전 다르다. 네,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그 상업급 개체의 사진입니다. 사진들이. 네, 상업급 네. 중에서 특히 수컷 개체들. 네, 사진이. 근데 그러면 수족관에서 네. 상업급을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팔면 되죠. 왜 안 되냐? 네. 상업급은 수입이 잘 안 돼요. 비싸지니까. 그래서 비싸지니까. 이게 다 큰 사이즈라면 뭐 한 10cm 정도 큰 애들이라면 한 2cm 정도. 요 생겨서 한 마디 정도의 개체들이 그러면 차원이 다르겠네. 수입이 되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족관 보시면 뭐 몇 센치 내외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지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아, 그 사진은 성어급이다. 네. 근데 아까 수컷 얘기하셨는데 그럼 수컷은 왜? 수컷이요. 네. 보통 물고기들이 수컷이 더 예쁘잖아요. 아, 뭔가 그런 발색 자체나 이런 게 수컷이 예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크기 때문에 그 수컷의 사진들을 주로 메인으로 쓰죠.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또 몇 센치 내외라고 했는데 이게 그만큼 사이즈인지 알고 그래서 전화 오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그만큼 사이즈? 그러니까 이 사진에 있는 게 사진에 쓰고 이게 막 5cm 내외라고 했는데 네. 5cm는 맞는데 왜 사진에 달라요? 아~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럼 첫 번째 이유는 그거다. 네. 네. 그런 일단은 판매하는 거는 유어 사이즈고 저렴하게 판매를 수입을 해야 되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그 다음에 사진은 이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샘플을 해보죠. 그럼 어쨌든 그 유어를 갖고 와서 약간 키우게 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사진인데요.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네, 이것도 계속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보통 물고기들이 너무 큰 고기 말고는 3-4개월 구매 이후부터 6개월 내면 다 성어급으로 크거든요. 그래도 발색이 사진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 왜? 그래서 먹이? 항상 전화하고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리는데 네. 네. 먹이? 뭘 것 같아요? 일단은 발색은 먹이 그 다음에 저는 제 생각으로는 조명 먹이 그리고 그냥 좀 잘못 키워서 뭐 세 가지 그냥 대충 생각나는 건 초보적인 입장 문제는 사육자의 잘못이다. 그쵸.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저희 따지려고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보면 아 제가 막 제가 어항이 작아서 그럴까요? 먹이를 잘못 먹였나요? 그 뭐 환수를 안 해서 좀 덜 컸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 보통 그 샘플 사진이 그게 있어요. 이 개체가 가질 수 있는 그 최대의 모습? 최고로 멋진 모습 그리고 그 개체가 보여줄 수 있는 뭐 보이긴 해요. 뭐 하루에 5분 내외로 보여주는 발색 뭐 이거거나 산란 그러니까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산란 발색 이런 것들을 찍은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길지가 않겠죠. 보통 우리가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했을 때 집에 있는 고기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치. 우리가 24시간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물고기의 수컷들은 그런 뭐 발색이나 이런 게 있다. 암수 차이가 명확한 물고기들은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아. 외형에서. 오케이. 암수 차이가 명확한 어종들은 있는데 네. 이런 뭐 카디널이나 이런 소형 어종은 사실 뭐 외형 차이가 크게 없죠. 굳이 뭐 구분하면 뱃골로 할 수 있어요. 뱃골의 모양으로 할 수 있는데 뭐 발색이나 그런 건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세마니 레인보우를 한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네, 키우고 네. 있고 네. 이게 가장 역변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 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예. 보세만 레인보우입니다. 아. 이 사이즈는 새끼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실제로 이걸 파는데 네. 사진은 이걸 띄워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 이거 보면 사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근데 아무도 이걸 보면 가격도 물어보지도 않죠. 아. 네, 그렇게 되는 개체인데 예. 예. 이거는 지금 이 사이즈는 사실 암수꺼풀이 미약하게나마 되긴 해요. 근데 일반 분들이 보시기는 할 수는 없고 아. 이게 일단 이런 느낌이고요. 예, 이거는 처음에 암컷입니다. 일단 예, 오케이 6월 때 예, 6월 때 예. 모습이고 조금 예. 더 크면 예. 이제 이런 모습까지 올라와요. 여기 지금 저희 스튜디오 있는 네 저기서 한 3-4개월 정도 아. 키우시면 이렇게 되고요. 예. 이제 보세마니 영어로 하프 오렌지 반만 오렌지라고 예. 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건 예. 수컷 개체의 모습이고 같이 비슷하게 커져도 암컷은 아. 확실히 달라요. 몸에 확실히... 광택이 없어요. 그러네. 예, 요렇게 크는. 예, 같은 크기라도 이렇고요. 똑같은 수컷 개체라고 하더라도 요 사진을 보시면 다르지 않나요? 예, 달라요. 네, 다르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개체마다 이런 애들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떤 사진을 쓰냐에 따라 또 예, 이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확실히 예, 다르죠? 확실히 다르네요. 이 개체가 위에 있는 개체가 예, 이 위에 있는 개체가 예. 하루에 5분 내외로 보여주는 발색이 있어요. 하루에? 5분 내외. 아. 아니면 뭐, 주 한두 시간 내외. 아. 어떤가요? 이거는. 완전 남색 비닐이 덮었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네. 보신 적이 없죠? 네. 보통 아침 해 뜰 때, 6시, 7시, 이럴 때, 집에서 보세만이 키우시면 딱 보여요. 아. 그때 급하게 했죠. 카메라에 들었던 건데. 그럼 이때가 최고의 발색이다. 보세만. 최고라고 보기에는 산란의 발색이다. 아, 산란. 이거는 산란 발색.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발색을 지금 산란, 그러니까 암컷을 이용하는 이 산란 발색을 메인으로 띄우는 곳은 커도 보세만을 키워도 아, 이 발색이 안 나옵니다라는 분명히 얘기를 들을 거고. 예, 예. 그쵸? 예. 요거는 어느 정도 수긍은 가겠죠. 예. 아, 비슷하게 나온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성어급일 때.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족관에서 굳이 이걸 속이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오케이. 속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성어급을 한번 보고 사야겠네요. 그러면 검색을 해보든지. 검색을 하든지 예. 뭐 요즘 정보가 많잖아요. 블로그나 네 블로그나 이런 사진 밑에 예. 물어보시면 예. 아마 어느 정도 대답해 주시고 가급 뭐 진짜로 그러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웬만하면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예.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예.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고 예. 모르면 모른다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좀 다른 점. 포샵이죠, 포샵. 아, 이것도 포샵을 하는 포샵이 있죠. 사진 상품이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포샵을 하다 보면 이 개체를 실제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뭐 웹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웹디 분들한테 거의 맡기시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좀 더 강화를 시킨다거나 만지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좀 인위적이거나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아 이건 100% 포샵이다. 느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산란 발색도 아니고 뭐 개체 차이도 아니고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위적으로 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만이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그거에 만약에 이 뒷꼬리가 하프 오렌지인데 뒷꼬리가 예를 들어 빨강색으로 해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빨간색?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예전에 그거를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전에 야생 개체 보세만이 중에 한두 마리 좀 빨간 붉은 끼가 있는 게 있었는데 새빨갛진 않았어요. 아, 새빨갛지 않았다. 네.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이없는 색상은 네. 말이 안 되는 주황색이 강화되다 못해 완전 빨개지는 예, 어, 예.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구피 얘기하신 게 그런데 꼬리 얘를 구피를 해두면 꼬리 끝까지 발색을 채운 개체랑 좀 꼬리 끝은 이런 데는 발색이 빠져있는 개체랑 몸통이랑 이런 그러니까 몸통부터 꼬리까지 발색이 채워져 있는 개체랑
아닌 개체들이랑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주로 하거나 이런 데는 이 개체들도 지금 보면 꼬리 끝은 다 안 차있잖아. 하얗게 됐잖아요. 꼬리 끝까지 뭐 붉은색이면 얼굴 끝까지 다 채우는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거나 포토샵으로? 네. 아. 금붕어 같은 경우도 비늘 발색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쫙 넣는다거나 뭐 실물로 보시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보통은 얘기하실 때 아 애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 물 적응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고가종이겠죠? 그런 거 사실 때는 실물을 가서 보시는 게 나아요. 네. 그게 결코 뭐 물이야 뭐 상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어요. 있는데 대개의 경우 그리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 이제 후기 올라오거나 이런 거 저도 계속 보잖아요. 보면 그리고 문의도 오는 것도 보면 포샵을 너무 진하게 넣어버려서 아예 다른 개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트라는 상관없고 뭐 구피, 금붕어 뭐 이런 일부 개체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사진으로 볼 때 열대어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사육하면서 사왔을 때 온라인상으로 구매했을 때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어떻게 보면 깨알 꿀팁인가요? 약간 이런 걸 알려드렸는데 이런 걸 이제 유의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유가 사육하면서 실망하시지 마시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키우신 게 아니에요. 네. 네, 잘못 키우신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수족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컷 그리고 왜냐면 발색이 일단 좋은 나긴 나요. 네. 네. 그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네. 네, 수족관도.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짧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사육하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고 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유튜브로 확인을 하셔서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커뮤니티를 확인하셔서 직접 가셔서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진이 100이라 그러면 100 다 생각하지 말고 그 발색에 한 70% 정도만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엄청 노력해서 얘 잘 먹이고 키웠는데 결국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네. 실망이 네. 배신감도 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안 느끼실 수 있어요. 네. 한 그 100 기준에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대담 이후에 보세마니를 한번 출근할 때마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색 발색을 난다는 건 저는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그거 한번 만약에 좀 캡처하게 되면 저희가 좀 찍어서 테드 자충우돌 일기에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아쿠아 대담까지 여기서 이렇게 마쳤는데요. 3차도 또 있죠? 아 있어요. 4차도 있고 뭐 5차도 계속 이어지는데 아파트예요? 1차, 2차, 3차. 네, 아무튼 그렇게 있는 애니멀로 예,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3차에는 또 어떤 주제로 또 나눌까요? 3차에는 정액 수컷의 정액을 마셔야 수정이 되는 진짜 입으로 마셔야 수정이 되는 물고기에 대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아 그걸 또 마셔 또 왜 이렇게 날 자꾸 이제 속이려고 하는데. 마신다고요? 다음 대담 때 보시죠. 예. 그전까지 제가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영상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사진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와. 제가 직접 찍은. 제가 이거 억울해. 예, 마신다고 하니까 진짜 마시는 거죠? 마셔요. 그러니까 막 그 마우스 브리더처럼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신다? 마십니다. 마신다니까 광고 같은데 음료수? 야, 어떻게 마시는데? 근데 3차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수컷의 정액을 마셔야지 수정이 되는 물고기. 꼭! 네. 오케이. 아니면 안 돼요. 아, 야, 이거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 네. 그거는 3차 아쿠아 대담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자, 악수 한번 하시죠. 안녕! 구독과 좋아요! AnimoloTV